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8편 몽골 기병에 유린당한 춘주성.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 고종 40년, 서기로는 1253년 7월에 몽골은 이제까지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합니다. 강화도의 고려 조정을 향해서 육지로 나와서 몽골 군사를 맞이하라는 통첩을 보냈지만 고려의 무인 정권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최항은 이미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오랑캐 군사들이 어디로 오고 있다 했느냐? 여러 갈래로 병력을 나눠서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잡긴 어려우나 그들 중 한 무리는 대동강 하마탄을 건너서 옛 화주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탄을 건넌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동강 타영인가? 적군이 이미 서경과 개경을 지나쳐서 남쪽으로 진군해오고 있다 하지 않았느냐? 이전까지 수차에 걸친 몽골군의 침공이 있어 왔는데 고종 40년에 있었던 제5차 침공의 경우 군사의 규모뿐만 아니라 침공해온 경로 자체도 예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거기로 압록강을 건너와가지고 평안북도 남도의 해안선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서경이죠. 이 서경에서 청천강을 남하 거쳐서 황해도로 내려와서 개경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때는 그 더 내려와서 지금 서울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하는데 이 5차 침략 때는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쪽으로 갑니다. 이 고화주라고 하는 데가 지금 함경도 영흥이거든요. 이쪽으로 한 부대가 갔고 또 한 부대는 경기도 광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영흥으로 간 거나 광주로 간 부대는 전부 아마 선발대였던 것 같고 본 진영은 이 선발대보다 조금 더 늦게 서경, 평양하고 개경까지 간 건 같은데 여기에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철원으로 갑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몽골군의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던 강원도의 춘천 일대에서 한바탕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죠. 몽골 황제 몽케의 명을 받아 군사를 총지휘해 고려를 침공한 사령관은 야굴이었습니다. 몽골군 원수 야굴은 강화도의 고려 조정에 사신을 보내서 몽골 황제 몽케의 조서를 전해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은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해가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려 하였도다. 헌데 그대들이 짐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황숙과 야굴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치라 하였다. 만약에 그대들이 조명을 받들어서 정성을 다한다면 군사를 파하고 돌아올 것이다. 허나 만일에 이를 거역하면 짐은 반드시 용서하지 않고 응징할 것이다. 무슨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너희 고려를 침공하는 것이다 하는 식의 명분을 천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대 진성규 교수는 이 시기 몽골의 고려 침공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를 거의 다 제패했는데 지금 전략상으로 보면은 동쪽이 이 걱정거리라면 동쪽의 걱정거리가 뭐냐면 고려하고 일본이 남아 있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 이것만 정복하면은 세계 정복 전략의 그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려를 정복하는데
늘 염두에 뒀던 건 저번에 깔았던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일본까지 정복해야 된다. 일본까지 정복한 데는 이 고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전에 약하고 배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고려를 이용해야 되는데 고려가 이 계속 항복을 하지 않고. 어쨌든 몽골 황제의 조서를 받았으니 고려로서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됐겠죠. 고려 조정에서는 낭장 최동식을 시켜서 몽골군 원수 야굴에게 다음과 같은 답서를 보냅니다. 말하자면 몽골 황제에게 보내는 국서가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고려 원정에 나선 몽골 원수 야굴에게 보내는 답서에 해당하겠죠. 우리 고려는 일찍이 중국의 신하로서 복종을 맹세한 이래 지금까지 두 마음을 가진 적이 없소. 그리하여 만세에 근심이 없기를 바랐는데 뜻밖에도 몽골에서 군사를 일으켜 당도하니 우리 고려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여 있소. 바라건대 야굴 대왕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양찰하시기 바라오. 그런데 고려사 저료에는 최동식이 이 답서를 야굴에게 전해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낭장 최동식이 야굴에게 보내는 글을 가지고 찾아갔다. 이때 몽골 원수 야굴은 토산에서 글을 받으면서 최동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몽골의 황제께서 수차 고려왕의 친조를 명했는데 너희 고려의 국왕은 늙고 병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조회하지 않고 있다. 난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볼 것이다. 앞으로 엿새 동안의 기한을 줄 것이니 그 안에 네가 다시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자 최동식이 이렇게 항변하였다. 아니, 양쪽의 군사가 치열하게 교전 중인데 우리 대왕 폐하께서 어떻게 엿새 만에 여기 올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야굴이 또 이렇게 대꾸하였다. 뭐라? 전쟁통에 엿새 만에 어찌 오느냐 했느냐? 그렇다면 최동식 너는 이곳에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든 몽고군이 그 침략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조기에 철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선 이제 고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건네오면은 고려도 거기에 대해 외교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몽고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는 것처럼 해서 어떻든 그 몽고의 요구를 갖다 맞추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든 가능하면은 몽고 예병을 갖다 누그러뜨리겠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든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고려의 입장이었겠죠. 그러나 이미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5차 침공으로 인한 본격적인 전투는 지금의 황해도 안악에 해당하는 서해도 양산성에서 벌어졌습니다. 장군! 몽골군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니! 몽골 오랑캐 놈들이 성벽을 넘어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벌써 이틀째 우리의 성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스무 날을 공격한다 해도 우리 양산성은 끄떡 없을 것이야. 쟤놈들이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날아온다면 모르겠지만 말이야. 장군! 지금 저들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따위 불화살에 우리 양산성이 무너질 듯 싶으냐? 여보라! 술을 더 가져오도록 하라! 양산성은 사면이 절벽이고 겨우 인마가 통할 수 있는 통로만이 나 있었다. 방호별감 권세우는 성이 험한 것만 믿고 매일 술만 마시며 방비는 하지 않은 채 거만한 말만 하였다.
몽골 사람들이 성에 다다라 대포를 설치하고 성문을 쳐부수고 화살을 비처럼 쏘아댔으며 또한 석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 불화살로 초막을 쏘아 불태웠다. 병졸들이 사방으로 쳐들어왔다. 성이 드디어 함락되었다. 결국 권세훈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성 안에서 죽은 자가 무려 4,700여 명이나 되었다. 몽골군은 10살 이상의 남자들은 모조리 도륙하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로잡아 사졸들에게 나눠주었다. 여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가 4,7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가 몽골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고려 조정의 산성해도 입보책에 의해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이 살던 터를 버리고 전란을 피해 산성으로 들어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전에 제3차 혹은 제4차 침공 때의 경우 몽골군이 산성의 입보에 있던 주민들을 이처럼 잔인하게 살육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용혁 교수는 3, 4차 침공의 경우 단지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전쟁의 양상은 5차 침공 때와 같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자료에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은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3차 침입 때라든 4차 침입 때는 전투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를 않고 몽골군들이 일방적으로 점거해가지고 막 내려오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제 5차 침입 때 보면 굉장히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또 몽골군에서 죽이거나 포로 잡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3차 침입 때에 관해서 별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전쟁이 없는 것처럼 전투가 큰 전투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쟁이 발발하면 주민들을 인근의 산성이나 해도로 대피시켜서 보호한다는 것이 바로 산성해도 입보책인데요. 몽골과의 지루한 전쟁이 수십 년간 이어지다 보니 걸핏하면 산성으로 혹은 섬으로 피란을 해야 했던 백성들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겠죠. 그들을 성이나 섬에 가두어두고서 몽골군의 공격에 대처해야 했던 방호별감 역시 애로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5차 침공 때의 동주산성의 경우였습니다. 당시 동주산성의 방호별감은 백돈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주는 지금의 강원도 철원입니다. 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들어라! 나는 방호별감 백돈명이다! 내가 방호별감으로 있는 한 이 성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성 바깥으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방호별감 백돈명은 백성을 산성에 들어가게 한 다음 일체의 출입을 금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을의 아전이 백돈명을 찾아왔다. 나으리, 소인은 고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리께 청을 올리고자 찾아왔습니다요. 무슨 청인지 말해보라. 지금 성 밖 들녘에 벼가 다 익었습니다. 지금 베지 않으면 금년 벼농사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요.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저 성문 밖으로 나가서 벼를 베게 해주십시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몽골군이 지척에 있는 마당에 한가롭게 들에 나가서 벼를 베겠다는 것이냐?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온 벼농사를 지금 수확하지 않을... 지금 전쟁 중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으리, 아직 적병이 여기까지 당도하지 않았으니 주민들이 조를 짜서 윤번제로 나가 교대로 벼를 벨 수 있도록... 네, 이놈!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하거든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으리, 제발 얼마라도 곡식을 건질 수 있도록... 네, 이놈! 백동명이 그 아전을 칼로 베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분격하여 방호별감 백동명을 죽이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그때 몽골병이 성 아래에 이르렀다. 백동명은 정예군 600여 명을 차출하여 막아 싸우도록 했다.
그러나 사졸들은 싸우지 않고 달아났다. 그 금화관문은 성이 장차 함락될 것을 미리 알고 고을 아전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였다. 몽골 군사가 성문을 부수고 돌입하여 백돈명과 그 고을의 부사 그리고 판관과 금성현령을 잡아 죽이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 방호벨감은 정부에서 이제 파견되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방호벨감이 그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수령들을 통해서 했다고요. 수령들을 통해서 했는데 수령들이 이 산상이나 해도 입보하고 할 때 그 주민들을 이끌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제 방호벨감이 파견되는 것은 그런 그 해도 입보책 또는 산상 입보책을 더 강화 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수령들만 하더라도 현지 실정에 예민하고 또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수령 입장이잖아요. 목민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호벨감은 뭐 그런 어떤 현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중앙에서 자기가 명을 받은 대로 그 산성에 따라서는 몽고군이 이렇게 점령을 주기를 애워싸니까 이런 경우는 뭐 성중에 물이 말라가지고 심지어 그 말이라든가 소목을 따가지고 물 대신 이걸 먹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 항복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성안은 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성이라는 게 거주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이런 지역이 이제 성 주위를 깊이 파면 이제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몽고군이 파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 성은 또 항복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그 성 주민들은 상당히 그 생활이 피폐하고 어려웠다는 그런 부분적인 기록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주 산성의 경우는 참으로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물론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방호별감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전시에 군사 지휘 책임을 맡은 방호별감으로서도 주민들을 무방비로 풀어서 추수를 하게 할 수는 없었겠죠. 추수기에 농작물 수확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고려 조정으로서는 몽골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서 주민들을 모두 산성으로 몰아넣는 산성해도 입보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까요? 귀족 세력의 탄압을 받아왔던 이런 천민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항몽의 주체 세력들이에요. 농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방호별감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독려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그 지역의 천민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 전쟁을 잘 이끌면 뭐 신분 해방도 시켜주겠다 이런 약속도 해가면서 이 독려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고려 정부로서는 뭐냐면 몽고가 들어올 때는 대병 들어올 때는 우선 산성으로 급한 불은 피해니까 뭐 성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몽골 역시 고려를 침략하기 전에 고려의 산성해도 입보책을 미리 간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사 고려전에 의하면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에 부역한 이현은 몽골의 5차 침공을 앞두고 몽골군 원수 야굴에게 이러한 건의를 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야굴 장군, 고려를 정벌할 것이라면 가을철인 지금이 적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려의 도읍은 강화도라는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조세가 주와 군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들판에서 추수를 해야 그것을 나라에 바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추수를 하기 전에 군사를 움직여서 주와 군을 엄습한다면 나라의 살림살이가 궁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군의 제5차 고려 침공이 1253년 가을에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몽골의 고려 침공은 대체로 가을 추수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 세 번 이제 되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몽골군도 식량을 자체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들을 개발을 해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차 침입 때 보면 그 기록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체 한 3차 침입 때에는 뭐 그런 방식을 많이 적용을 해서 몽고군이 전쟁을 수행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3차 침입 벌써 한 5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동안 침입 들락날락 이렇게 하면서 사실 5년 계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한 그 시기에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몽골이 가을철에 출정한 것은 고려의 추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들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량을 고려의 들판에서 충당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몽골 침략군과 고려군의 전투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몽골군사의 차쿠병 300여 기가 전주성 남쪽의 반성역에 이르자 별초지우 이주가 반넘게 쳐죽이고 말 20피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에 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따져보자면 몽골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말머리를 돌려서 철군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려는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와중에도 몽골에게 화의를 청합니다. 9월에 대장군 고열 등을 보내서 야굴에게 글을 전하였다. 우리 고려는 감히 몽골 황제의 뜻을 어기지 못하여 이미 승천부 백마산 아래에 성곽을 쌓고 궁실을 건축하였소. 다만 동북계의 수달 잡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건축을 끝내고도 나가 살지 못했는데 지금 몽골의 대군이 나라에 들어오니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몽골에서 하도 출륙환도, 즉 강화도에서 육지로 나와서 도읍을 개경으로 다시 옮기라고 다그치자 고려에서는 마지못해 강화도 건너편인 경기도 개풍 쪽 해안지대인 승천부에다 궁궐 모양의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육지로 도읍을 옮기겠다는 표식이지요. 그런데 동북 방면에서 출몰하는 수달 잡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궁궐을 지어놓고도 실제로 이사하지 못했다는 이 말을 몽골 사람들이 과연 믿어줄까요? 어쨌거나 야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라건대 야굴 대왕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군사를 돌이켜서 우리 동방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안도하게 해주시오. 그리하면 명년에는 고려의 대왕이 몸소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황제 조명을 받을 것이오. 그것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한두 명의 사신을 직접 보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오. 쉽게 말해서 내년에는 왕이 물 건너 승천부로 나가서 몽골 황제의 조서를 받을 것이니 제발 군대를 물려 돌아가다오.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로서는 몽골 측의 진일보한 새로운 제안을 한 셈이죠. 승천부 백마산 아래다 궁실을 지었다. 그 이제 강 건너편에 육지에다가 그걸 한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뭔가 몽골 쪽이 생각할 때 아 전하고는 좀 틀리다. 뭔가 이 개경으로 환도한다 할까 이런 변화의 의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해서 왕이 이제 친조하겠다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을 단단히 하고 어쨌든 이건 몽골 측의 그런 기세가 강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서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다면 몽골 측에서는 고려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고려에서는 금과 은, 그리고 술그릇과 명주비단을 비롯하여 모시, 수달가죽, 삿갓 등의 물품을 가지고 찾아가서 몽골의 장수들에게 건네주었다. 야굴 대왕, 나는 고려 장군 최동식이오. 우리 고려 조정의 뜻이 담긴 국서를 가져왔으니 읽어보시고 해답을 주시오. 어디 보자.
지금 몽골이 대군을 이끌고 철수한다면 내년에는 국왕이 강 건너 승천부의 궁궐에 나가서 몽골 황제 폐하의 조서를 받들겠다. 이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것이냐? 어찌 우리 대왕 폐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오? 그래서 정녕 믿어도 좋다는 것인가? 그렇소, 믿으시오. 고려는 우리에게 숱한 약속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만일 나로 하여금 이 서찰에 담긴 내용을 믿게 하려면 보증이 필요할 것이다. 보증이라니? 그 무슨 말이오? 지금 우리 몽골군은 고려군과 전투를 감행하고 있다. 만일에 고려의 여러 성을 지휘하는 방우별감들이 우리 몽골에 항복한다고 서명한 항복문서들을 가져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서찰의 내용을 믿을 것이다. 야굴은 고려에서 찾아간 사신들 중에서 대장군 고열과 최동식을 억류하고 이송무만을 돌려보내면서 너희 나라 여러 성에서 항복한다는 문서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고려의 재신과 추신들이 의논을 하여 만일 몽골군이 찰군을 하면 임금과 신하가 육지로 나갈 것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몽골군들도 정보를 이때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몽골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그런 부목 문제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몽골에서도 당장에 이런 식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뭔가 전하고는 다른 조건들이 계제에 해결이 되도록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 예를 들어 항복문서 그럼 받아라. 정말 그럴 것 같으면 뭔가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라.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라. 항복문서 받아라. 예를 들면은. 물론 고려의 성들이 항복문서를 만들어서 몽골 측에 제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몽골과의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여기는 충청도 충주 인근의 금당이라는 협곡. 쉿! 드디어 놈들이 나타났다! 충주의 창장 최수가 금당 협에 군사를 매복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몽골군이 다다랐다. 공격하라! 최수의 군사는 몽골군을 급습하여 적군 15명의 목을 베고 병기를 빼앗았으며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 다음 전투 장면을 소개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몽골 군대 10여 기가 갑곡강 밖에서 약탈하였다. 또 그 다음으로는 춘주성, 즉 지금의 춘천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윤용혁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한쪽에서는 동해안 쪽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또 한쪽에서는 압록강 건너서 내려왔는데 압록강 건너서 내려와서 개경 가까이 와서 항해도에서 갈라졌어요. 또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조금 남쪽으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주력 부대가 지금 그 강원도 내륙 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동안 강원도 내륙 쪽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또 실제적으로 웬만하면은 여기까지 들어올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차 침략 때가 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압박, 카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륙 쪽으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철원으로 해서 그다음에 춘천으로 해서 또 원주로 해가지고 충주로. 그런데 충주에서는 기껏해야 수백 명에 불과한 몽골군이 출몰했다가 고려의 복병에게 당한 것으로 돼 있고 갑곶강 인근에서는 기껏 10여 기의 몽골 기병이 출몰해 약탈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지역에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군사들은 척후병이었습니다. 윤용혁 교수가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에서 기술해놓은 제5차 침공 때의 몽골군의 진군 경로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서북지방으로 내려온 몽골군 주력군은 남하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발 척후부대를 빠른 속도로 내려보냈다.
8월 7일에는 경기도 연천지경에서 우봉별초에게 요격을 당하였고 8월 14일에는 경기도 광주에 출연하였으며 8월 말에는 전주의 반성역에서 고려의 별초군에게 격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9월 9일에 충주의 금당협에서 격파당하는데 이들 모두가 소규모의 척후병들이었다. 이렇듯 몽골은 사방으로 소규모의 척후부대를 파견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제5차 침공 때 몽골 주력부대의 공격 루트 중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강원도 지방을 주요한 공격로 중 하나로 삼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춘주, 즉 지금의 강원도 춘천에서의 전투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몽골 오랑캐들이 성벽을 우려하고 있다! 돌을 굴려라! 군사들은 활을 쏴라! 장군! 우리가 아무리 화살을 날려봤자 적의 목책에 박혀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헌데 저자들은 목책을 2중 3중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게 벌써 여러 날째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아니, 성을 빙 둘러가며 참호를 파고 있단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참호의 깊이가 한 일은 넘을 것입니다. 우리를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장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이냐? 저들이 성벽을 둘러가며 참호를 깊이 파는 바람에 성 안에 있는 우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허허, 이거 큰일이 아니냐? 성 안의 우물이 모두 말라버려 겪은 고통을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중의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니 소와 말을 잡아서 그 피를 마시는 등 사졸들의 고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때 문학 조효립은 결국 성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아내와 더불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죽었다. 이제 산성 방어 작전을 총지휘하던 안찰사도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성 안에서 목이 말라 죽느니 나가서 오랑캐들과 장렬하게 싸우다 죽을 것이다. 저들이 성을 차지하면 우리가 남긴 양식을 군량미로 쓸 것이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불태워라! 자! 성문을 열어라! 군사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 오랑캐의 목책을 부수고 돌격하라! 결사대를 거느리고 목책을 부수며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였으나 적이 파놓은 참호에 막혀서 한 사람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드디어 성이 도륙당하였다. 몽골의 제5차 침공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곳이 바로 이곳 춘주성이었습니다. 윤용혁 교수는 특히 춘주성, 즉 춘천에서 이토록 큰 패전을 기록했고 또한 막대한 희생이 발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른 지역은 벌써 몽골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안전한 성으로 많이 대처를 했는데 여기 안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 설마설마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이 막상 들어오니까 멀리 못 가고 시내에 산성이 있어요. 봉이 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인데 시내에 있는 산성이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산성이에요. 뭐 거기도 조금 험하긴 험하지만은 아주 단기간이면 이게 좀 이렇게 효과를 봤을 텐데 몽골은 아주 전략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포위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심리학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와서 주민들이 산성에 입부한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성을 지키면서 장기간 방어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패전의 상처가 더 컸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몽골군의 원수 야굴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됐던 장군 고열이 풀려나 고려 조정으로 돌아옵니다. 고열은 조정에 고하기를 고려의 국왕이 몽골 황제가 조서에서 밝힌 대로 육지에 나가서 항복하면 회군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서 싸우자고 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몽골의 압박이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건 그렇고 춘천을 공략한 몽골의 야굴군은 이번엔 양근성으로 진격합니다. 양근은 지금의 경기도 양평입니다. 그런데 이 춘천에서와는 달리 양근성에서는 변변한 전투가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몽골 군사가 양근성을 포위하자 방호별감 윤춘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 항복하였다. 이렇듯 싱겁게 미리 알아서 투항을 해버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근성의 항복을 이끌어낸 장본인은 몽골 장수가 아니라 고려 출신의 이현이었습니다. 몽골이 고려 원정에 나설 때 몽골군의 원수 야굴에게 추수기에 맞춰서 공격해야 한다고 정보를 주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죠. 이현이 어떤 사람인지 고려사 열전에 실린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현은 고종 때 사람인데 재물에 탐욕스러웠고 남을 중상하기를 좋아했다. 일찍이 선군 별감으로 있으면서 뇌물로 은을 많이 받아먹어 사람들이 그를 은상서라고 불렀다. 추밀부사로 몽골에 갔다가 2년간 억류당하였다. 고종 40년에 몽골로부터 금패를 받고서 몽골군 원수 야굴의 향도가 되어서 몽골병을 따라 고려에 왔다. 이러한 인물이었는데 야굴이 춘주성을 도륙하고 경기도 양평의 양근성으로 향하자 이번에는 이현이 자청해서 앞장을 섭니다. 야굴 대왕, 다음 목표는 양근성인데 양근성은 방호별감 윤춘이 지키는 성입니다. 이번엔 소장에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대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워서 양근성을 함락시키겠다는 것인가? 싸우지 않고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야 이를 말이겠는가. 싸우지 않고도 양근성을 무너뜨리겠다. 좋다. 어디 한번 그대의 능력을 보이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이현은 군사를 동원해 일단 양근성을 포위합니다. 그런 다음 양근성의 방호별감 윤춘과 대면합니다. 나는 왕년의 추밀부사 이현이다. 그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한데 같은 고려 사람에게서 선전포고를 당할 줄은 몰랐소이다. 나는 양근성의 방호별감인 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장카를 내려놓도록 중고를 하러 온 것이다. 우리가 비록 군사의 수요도 적고 무기가 보잘것없다 하나 어째 침략군의 서슬에 굴복하여 지레 투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얼마 전 춘주성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지 못했는가? 춘주성 전투에서 결사항전했던 고려의 안찰사 박천기가 어찌 되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춘주성에서처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목이 모두 몽골군의 칼끝에 내걸리는 꼴을 봐야 하겠는가? 만일 칼을 내려놓고 투항을 하면 내 그대의 살 길을 보장해 줄 것이다. 지금 당장 성 안으로 들어가서 혹시 성 중에 수비하는 장수들 중에 투항을 거부하는 자가 있거든 그 자를 죽인 다음 백기를 들고 나와라. 알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현은 결국 윤춘의 투항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현은 양근성뿐만 아니라 충청도 중원의 철룡산성 역시 이러한 최유작전으로 몽골편을 만들어버립니다. 고려로 보아서는 대역죄를 지은 셈이지만 몽골로 보아서는 인마의 살상 없이 성을 함락시켰으니 지대한 공을 세운 셈이죠. 윤용혁, 진성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죠. 일단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승전을 하더라도 우리 피해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 그런 방식을 이제 많이 썼고 이건 1차 침입 때부터 보면은 항복한 사람이나 포로 잡은 사람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항복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선전전을 갖다가 항상 해왔어요. 보면은 이 시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작전을 제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춘천 거쳐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춘천에서 내려와 가지고 양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 양근이 지금 양평인데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그런 그 해위 작전에 넘어가서 많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고려가 끝까지 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내가 이 참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고려를 배반하고 자기하면 입신을 양명을 해보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몽고군과 처절하게 싸워도 그런데 고려를 배반한 이런 인물이 항상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성을 돌면서 항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 동조에서 나타난 사람도 항상 그 자기 입신을 위해서 그렇게 조국을 버린 사람이 있듯이 이제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현의 회유에 넘어가서 양근성을 몽골에 내다 바친 양근성의 방호별감 윤추는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몽골 군대의 새로운 지휘관이 된 윤춘입니다. 고려사절의 해당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죠. 몽골 군사가 양근성을 포위하자 방호별감 윤춘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가 항복하였는데, 몽골군 원수 야굴은 몽골군 정예병 600명을 뽑아서 윤춘에게 거느리게 하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려의 방호별감이었던 자가 순식간에 몽골의 장수로 돌변해 고려 침공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300명은 창칼을 내려놓고 들판으로 가서 군량을 확보하도록 하라! 몽골은 군사 300을 양평의 들판에 풀어서 벼베기 작전을 감행합니다. 애써 지어놓은 벼농사를 몽골군이 거두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고려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이현의 회유에 넘어가 고려를 배반하고 몽골에 투항해버린 양근성 방호별감 윤춘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가자! 몽골 장수가 된 윤춘이 몽골군 정예병들을 이끌고 달려간 곳은 강원도 원주였습니다. 원주성의 방호별감은 정지린이었는데, 정지린 장군은 들어라! 나는 양근성 방호별감 윤춘이다! 보이는가? 나는 몽골 정예군 600명을 호령하는 몽골 황제의 장수가 되었다! 어리석게 저항을 하다가 춘주성 골이 나지 않으려거든! 창칼을 내려놓고 투항하라! 윤춘이 원주 방호별감 정지린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정지린이 끝내 듣지 않고 성을 더욱 굳게 지켰다. 하는 수 없이 몽골 군사가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양근성과 찰룡산성에 이어서 양주성 또한 몽골군에게 함락됐다고 합니다. 큰일입니다. 동남쪽이 쑥대밭이 됐어요. 사방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재신과 추신들로서 치사한 사람과 문무관 사품 이상을 소집하여 몽골 군사를 물리칠 계책을 의논하였다. 여기에서 재신과 추신들로서 치사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고려 조정의 문무 대신들 중에서 현직에서 은퇴한 원로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원로들을 포함한 문무 사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이 그 비상한 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난상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러한 얘기죠. 지금 나라 돌아가는 사정이 몹시 어렵습니다. 이번에 온 몽골 군사들은 쉽게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처럼 이미 치사하신 원로 대신들까지 모셨으니 지혜로운 방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오.
폐하, 이곳 강도에 버티고 있으면서 전국 각지의 산성에서 몽골군에 대항해서 무력으로 저항을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우리가 대국이라 받들던 금나라도 저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해 끝내 나라가 망했으며, 서역의 여러 대국들도 몽골군에 대적해 이긴 사례가 없다 하옵니다. 그러니 저들이 군사를 물려 돌아갈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면 좋겠소? 달리 방도가 없사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무슨 요구를 어찌 들어주자는 것이오? 저들이 시종 일관 주장해온 것이 무엇이옵니까? 출륙 환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개경으로 환도라도 하자는 말이오? 바다 건너 승천부에 궁실을 지어두지 않았사옵니까? 그곳을 이용하면 될 것이옵니다. 승천부의 궁실을 어찌 이용하자는 말이오? 저들이 한사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대왕 폐하 태자 전하께서 물 건너 육지로 나아가 몽골 황제의 조서를 받드는 예를 갖추라 하는 것 아니옵니까? 그러면 짐이 승천부에 나가서 몽골 사신을 영접하라는 것이오? 여기에서 잠깐. 고려 국왕인 고종의 속마음은 그 자신이 직접 육지에 나가서 몽골에 항복하는 예를 갖추고 싶어 했을까요? 진성규 교수는 고종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왕이 가서 친조한다는 얘기는 바로 항복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끝나버리는 거, 왕권 회복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왕은 보낼 수 없죠, 무신정권에서. 그러니까 결국 불가피한 방법으로는 뭐냐면은 왕을 보낼 수 없으니까 왕자를 보내서, 왕이 뭐 이제 나이 들고 뭐 몸도 안 좋고 이러니까 아들을 보내서 대신 이렇게 친조를 한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무신정권에서는 추진하는 것이지, 왕으로서는 직접 가고 싶죠. 그러나 왕이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는 거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고려로서 친조라는 건 항복을 의미하는, 왜냐하면 친조 자체가 항복이니까. 설령 고종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무인 집정자인 최항이 그것을 용인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로 대신까지 모두 참석해 진행됐던 그 대책회의는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대왕 폐하께서 이곳 강도를 떠나서 승천부로 왕림하시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하나 태자 전하를 승천부로 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승선 이세제였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그에게 힐문하였다. 뭐라 하였소? 태자를 육지로 보내서 몽골 황제의 조선을 받들도록 하자고 하였소? 예, 폐하. 그렇게 하는 것 이외엔 달리 방도가... 태자를 보내면 후환이 없을 것이라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이오. 만일에 태자가 나갔다가 저들에게 인질로 잡혀가면 어찌할 것이오? 대체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의견이오? 태자를 보내자는 의견에 고종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그러나 다음 순간 고종은 언제 그랬더냐 싶게 노기를 누그러뜨립니다. 대왕 폐하, 태자 마마를 보내자는 데에는 최시중께서도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뭐요? 최시중이 그린 말을 했다는 말이오? 예, 폐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재신과 추신들이 의논을 더해서 어찌할 것인지 방안을 정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 폐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최시중이란 실권자 최항을 일컫습니다. 고려사 저료에 태자를 보내자는 말에 화를 내었던 왕이 환관 민양선이 나서서 최시중도 그 의논을 옳게 여기고 있다고 얘기하자 노여움을 풀고서 재신과 추신들에게 잘 도모하라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고종이 정작 화를 냈던 것은 물론 아들인 태자의 안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했겠으나 태자가 나가는 것을 당연히 최항이 반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여태까지는 무인 집정자 최항의 경우 왕이든 태자든 육지로 나가서 몽골 황제에게 예를 갖추는 등의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확고했었는데 이 시기에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떻든 논의를 해서 뭔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그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그 해답이 나오기 어려운 그런 회의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런데 이제 일종의 그 미봉책으로 실제로 뭐 항복 한다든가 이런 것은 뭐 어렵지만 어떻든 그래도 이쪽에서 내보내는 사람을 지금 이제 뭐 왕족을 내보낸다든가 거기까지는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왕자를 내보낸다 또는 태자를 내보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그 몽골 쪽에 신뢰를 갖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몽골의 출육 환도와 관련된 어떠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최항은 완강하게 거부해왔었고 따라서 조정 내에서 그러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 최항에 대한 도전이라 간주돼서 금기시돼 왔었는데 재신과 추신들이 어전에서 그 문제를 의제로 올려서 자유롭게 토론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태자가 바다 건너 육지로 나가서 몽골 황제를 대신한 사신으로부터 조서를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그러자면 그러한 내용을 몽골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겠죠. 승선, 이 세제는 들으시오. 예, 폐하. 지금 당장 최시중에게 좀 다녀오시오. 최시중에게 가서 무슨 어명을 전하면 되옵니까? 우선 몽골군 원수인 야굴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의 제안을 전해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누구를 사신으로 보냈으면 좋겠는지 최시중의 대답을 구해오시오. 그리하겠사옵니다, 대왕 폐하. 이렇게 해서 이세제는 고종의 명을 받고 최항에게 갔는데 최항은 고종에게 어떤 대답을 보내왔을까요? 몽골군 사령부에 누구를 사신으로 보냈으면 좋겠냐는 고종의 질문에 대해 최항이 보내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을 어찌 신에게 물으십니까? 누구를 보내고 말고 하는 것은 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오직 주상께서 재량껏 정할 일이옵니다. 저 어째 반응이 좀 냉랭하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08편 몽골 기병에 유린당한 춘주성 이상락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